알고 있겠지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한시도 끊임없이 마음의 독백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진다. 유심히 살펴보면 그것은 단지 좀 쉴만한 편안한 지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도움이 된다 싶으면 그것은 서슴없이 편을 바꾼다. 그리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도 목청을 낮추는 법이 없다. 그저 관점만 얼른 바꾸고는 계속 떠들어댄다. 잘 살펴보면 이 마음의 꿍꿍이 수는 빤히 드러난다. 하지만 사실 끊임없이 짓거려대는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발견할 때는 충격을 느낀다. 그것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헛되이 소리를 질러보기까지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곧 그것도 또 하나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에게 지르는 소리일 뿐임을 깨닫는다. 이런 식으로는 그것의 입을 막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 끊임없는 짓거림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최선의 길은 거기서 물러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 목소리를 그저 그 속에 누군가가 있어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소리 기계라고 생각하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저 지켜만 보라. 그것이 무슨 말을 하던 간에 그것은 모두가 똑같은 말이다. 상냥한 말을 하든 정남이 떨어지는 말을 하든 저속한 말을 하고 고상한 말을 하든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래봤자 모두가 마찬가지로 머릿속에서 짓거리는 하나의 목소리일 뿐이다. 사실 이 목소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의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말하는 어떤 것은 나이고 어떤 것은 내가 아니라고 느끼지 말라. 말하는 그것은 결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다. 당신은 그것이 짓거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이다. 마이클 에이싱어 저 상처받지 않는 영혼 중